지금 엔진 부조가 굉장히 심하고요. 약간 고음의 굉음도 좀 들려요. 시운전 하려고 했는데 시운전을 못할 것 같아요. 차 상태가. 엔진 부조가 너무 심하네요. 일단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잠깐 열받으니까 이제 시동 유지는 되네요. 시동이 꺼질 것처럼 거의 RPM이 0까지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잠깐 열을 받으니까 이제 그거는 사라졌어요. 전방에 연속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아, 이게 초기 시동 때 굉장히 심하네요. 엔진이 냉관시 지금도 되게 심하게 헌팅을 해요. 아무래도 시운전은 나가기 좀 어렵겠네요. 지금 현재 흡기 매니폴드 자체가 터져서 유증기가 상당히 많이 누설이 되고 있어요. 지금 다 젖어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통로는 정해진 통로로만 들어가야 공기량을 계측해서 연료량을 분사하고 보정을 하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막 다 누설이 되면 컴퓨터가 연료 보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젖어 있는 부분들은 다 외부에서 도둑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에요. 지금 처음으로 시동을 걸었고 엔진 상태 매우 양호해요.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이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이 펌프 돌아가는 소리가 정상은 아닌 것 같으네요. 이 펌프가 오랫동안 아마 그 장시간 작동이 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세요.